외식 비용도 다 오르겠네요. 네, 외식 비용도 따라 오릅니다. 2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털인요, 이 참가격에 따르면요, 올해 7월에 이 서울 지역 대표 외식 품목 8개 가운데 이 4개 품목이요, 지난 4월 대비 1.3에서 4.7%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가장 상승폭이 컸던 것은 바로 김밥이었는데요. 7월 서울 지역의 김밥 가격은요, 2,562원으로 지난 4월 2,400원대 대비해서 116원 상승했습니다. 이 김치찌개 백반 가격도 상승했는데 지난 4월에 6,400원대였던 것이 3개월 새 230원이나 올랐고요. 이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여겨지는 이 짜장면, 이 가격도 같은 기간 5,115원에서 5,192원으로 77원가량 올랐습니다. 네. 재난지원금으로 그때 소비가 좀 있었는데 그때 무렵부터 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수요가 좀 몰이면서 네. 외식비가 어느 정도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네. 가장 이렇게 지금 외식비가 오르고 있는 핵심은 우리가 계속 앞에도 말하고 있지만 역시 식재료, 네. 채소, 과일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외식비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오른 게 아니라요. 제가 잘 때 보면 자꾸 문자가 와서 아내가 나한테 사랑한다는 문자가 왔더니 아침에 그 배달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집에서 배달 주문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배달 수료도 어느 정도 조금 오른 것 같다는 내가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배달 수수료가 네.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업체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이 특정 업체는요, 배달 거리 500m당 기본 수수료를 기존에 3,000원이었던 거를 3,500원으로 올렸습니다. 뭐 지역마다 업체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수수료는 계속해서 좀 올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배달 수수료가 왜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이죠. 배달이 느니까 이제 라이더들의 몸값이 귀해졌고 그래서 당연히 배달을 하게 되는 쪽에 수수료가 늘어나고 있는 있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한 B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권에서 강화된 2단계, 2.5단계 실시 네. 후에 이틀간의 주문 건수가 115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한 6% 이상 늘었는데 예. 이틀 동안에 115만 건이면 하루에 50만 건 이상인데 이거를 하려는 라이더들은 어마어마하게 바쁘겠죠. 예. 일손이 딸리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도 서서히 올리게 된 그런 이제 순환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말에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요. 사실 뭐 맞벌이든 그냥 일하는 주부든 주말에는 그 밥 차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켜 먹는데 평상시보다 1.5배에서 심지어 네. 2배까지 시간이 늘어나서 늦게 왔고 식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황교락 기자도 얘기했지만 몇몇 업체가 공식은 아니지만 네. 지역별로 배달 수수료 인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수료 인상은 아마 소비자와 또 업체 사장님, 소상공인분들이 나눠서 전가하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집안에 식재료비 올라 그런 데다가 이제 업체도 지금 뭐 가공 우유 올렸다 하셨잖아요. 네. 여기 어려워. 거기다 자영업자들 다들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네. 좀 삽시다. 어떻게 해야 좀 풀리나요? 그러니까요. 속 터져 죽겠어요.